이곳에 중졸 검정고시 합격증을 받은 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정이 많고 업무 처리 능력이 뛰어나신 떡순이 검사님이십니다. 여자 분이시고요. 의리 있으신 분이세요. 주인공은 놀랍게도 강력부 서정화 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화 검사입니다. 올해 8월에 제가 검정고시 교재를 보내준 재소자로부터 받은 합격증입니다. 자세한 내막은 이러했습니다. 특수 강도죄로 잡힌 청년의 인생은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던 절망의 끝에 만난 서정화 검사. 인생을 축구 경기에 비유한다면 아직 전반전도 다 뛴 게 아니에요. 후반전도 있고 연장전도 있어요. 그러니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수사할 땐 엄정하면서도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그녀의 진심을 청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서 검사는 편지와 함께 자비로 구입한 책을 교도소에 있는 청년에게 보냈습니다. 그때 보낸 책이 청년의 인생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네, 제가 그 친구랑 인연을 맺은 지는 지금 4년 정도 되었고요. 그 친구가 처음에는 이제 달라지고 싶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와서 검정고시 교재를 사서 보내줬고 1년 뒤에 이제 그 책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은 합격을 했고 그 책은 다른 재소자들을 위해서 그 도서관에 기부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비단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검사와 피의자로 만났던 청소년 100여 명에게 책과 편지를 선물했습니다. 그러자 감사 편지는 물론 보내온 책을 읽고 독후감을 보내온 이도 많았습니다. 지난달 부산지검 서정화 검사 앞으로 서류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열어보니까 이러한 일이 기사, 방송 매체에 알려져 유명세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살면서 저한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는데 서정화 검사님은 저한테 책도 보내주시고 검사님은 나한테 해보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그런 점이 되게 고마웠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점들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절망에 빠져지는 이들에게 삶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싶다는 서정화 검사. 그녀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검찰인입니다. 제가 그냥 제자리에서 해왔던 일인데 이게 8년이라는 세월이 되니까 이렇게 변화하는 친구도 생기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냥 제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